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캬TV 캬실험실 에디터 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아주 상상도 못한 아주 몸이 고된 실험으로 뭔가요,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이번 실험 차종은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택배 기사님들, 네. 아주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영혼이 담긴 차, 봉고3. 그 중에서도 전기로 움직이는 봉고3 EV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일 택배 기사님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아주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봉고3 EV와 함께한 이 대한민국 일일 택배 기사 체험 다 함께 보시죠. 2L짜리 6개 묶음, 12kg짜리를 82개를 실었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 3명이 탔으니까 1톤이 넘어. 실제 그쵸, 이 차량 공차 중량 제외한 실제 저희 무게를 포함을 해야죠. 그쵸, 그렇게 하면 네. 1톤이 조금 넘겠네요. 조금 넘을까요? 많이 넘어, 많이 넘어. 일단 그 디젤 차는 밑에 바닥에 밑에 네. 그 엔진이 있어요. 네. 그 엔진 때문에 여름철에는 열기가 올라가고 여름이 맞아, 더워요. 엄청 더워요. 네. 근데 요즘 또 봉고3에는 또 통풍 시트까지 달려 나오잖아요. 아 예. 2500 그거 진짜 완전 예.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1톤 디젤도 해보고 네. 2까지 이렇게 전기로 넘어와봤지만 네. 신세계. 평소에 이제 이런 네. 영업하실 때 네. 독특한 약간 뭐 적재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특한 적재요. 신기한 거. 강아지 한 거 실어봤어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도 강아지 가방에다가. 그러게요. 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 캔넬 아~ 이런 거 없어요. 시골을 잡으죠. 봉고3 EV는 막 정말 장거리를 주행하시는 분이 아닌 서울 도심에서 택배라든지 네. 도심 위주 주행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되게 딱 최적화되는 자동차거든요. 예. 근데 택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진짜 뭐 남아 돌고요. 그쵸. 배터리가. 예. 그분들한테 하루 다녀봐야 40km 정도. 뭐 시골 지방 같은 데서 이제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좀 뭐 멀리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도심에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들이 다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돌아도 어떤 기사는 15km 이내로 다 돌아요. 하루에 그냥.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40에서 50km. 하루에 그렇게 쓰면 충분해요. 택배 기사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네. 멀리도 가요. 네, 멀리 일부러 가요. 아, 일부러. 네, 일부러.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낚시 좋아하시고 바다 좋아하시고 캠핑 좋아하고 네. 일부러 그쪽으로 바닷가 근처로 이제 하물로 가요. 네, 배달하러 가요. 가서 거기서 한 1박 하고 오는 거지. 아. 네, 거기서 또 물건 잡고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캠핑 장비 이런 예, 거 다 예, 같이 예, 즐기시는 분들이. 예, 즐기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매출이 거의 500 이상. 네. 그렇게 하셔도. 지금 전화 받으시나요? 그러면은 전기 이 봉고3 EV는 보통 충전을 소위 집밥이라고. 아, 집밥. 예, 집밥 먹으시나요? 집밥 먹이죠. 2,500원에 250km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좋죠. 예. 그러면 뭐. 그러면은 2L가 되네. 그니까, 예. 평소에 회전기동 시스템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굳이 안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남아요. 아, 배터리가. 아, 회상제동이 있음으로써 장점이 다 있어요. 브레이크를 덜 밟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브레이크 패드가 덜 따라요. 교체 주기가 되게 길어진다. 그렇죠. 예, 예. 저는 브레이크 많이 밟거든요.
주차금 구매하실 때 예. 그 정부 지원 이렇게 보조금 또 나오잖아요. 예, 국토부에서 예. 그런 게 혹시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네. 국고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합해가지고 2,700만 원. 2,700이요? 많이 나오네요. 예, 실제 구매 가격이 얼마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자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부가세 한급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제가 실급여 실 지급액은 네. 1,280. 네, 1,300만 원 정도. 분모3 EVN 또 들어간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들어가면. 예. 몇 킬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 60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km로 되시는데 지금도 네. 그러면 그쵸? 승용차에 들어가는 기능들인 거잖아요? 그쵸, 거의 승용차. 지금 낮죠? 그리고 핸들이 일로 가지 말라고 일로 틀어줘요. 얘가 거의 승용차급 사양이라 볼 수 있죠. 제 차에도 없는 1톤 트럭에선 볼 수 없었던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토홀드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오토홀드가 포함됐는데요. 이게 시내 주행에서 정말 편하고 추천하셨나요? 아니요. 제 차는 4년된 차예요. 사장님은 많이 써보셨나요, 오토홀드? 거의 쓰죠. 네.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오토 이거 홀드 최고죠. 특히 이런 차는 전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이걸 밟아야 되니까 발목아지가 안 성하죠. 무릎도 아프죠. 무릎도 아프셨어요. 브레이크를 계속 누르면 예. 딱 브레이크 한번 딱 신호대기 할 때 딱 눌러놓으면 딱 쓰니까 뭐 기압 빼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쵸. 파킹에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순간은 그래도 휴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이거는 그 운동업에 이제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네. 팁인데 이거를 친환경차를 사면요 네. 친환경 전기 트럭을 사면 그 영업용 넘버를 그냥 줘요. 원래는 지금 이게 시세가 한 2,300 네. 넘버값만 2,300 정도 되는데 이 친환경 트럭을 사시는 분들은 네. 그냥 줘요. 그냥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디젤 차량 타는 것보다 일단 차량 가격 자체도 저렴하게 네.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영업 넘버까지 네. 주시니까 또 짐을 적게 하면은 약간 인식이 네, 재원상 주행가는 거리가 211km잖아요 네, 이게 짐을 적게 하면 좀 180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주행을 하면 이게 짐 실은 양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를 실시간으로도 표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또 날씨별로 또 다른 거. 날씨별로. 겨울에 제가 2월달에 받았지만 네. 그때 추웠거든요. 네. 그쵸, 추웠죠. 그때 그래도 공식 연비보다는 잘 나왔어요. 예. 세금이 혹시 부산 예. 연마잖아요. 최고죠. 공공 주차장에는 이제 또 네. 50% 할인. 예. 그리고 톨비도 50% 할인. 경차랑 같은 예예 예. 난방금 돌방지 보조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튀어나온 차를 이용하고 예. 그걸 직접 써보 경험을 해봤어요. 예, 작동을 했었어요. 네? 작동했어요.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앞에 차가 이 신호대기 이런 거죠. 아. 멀리서 그냥 한눈 파는 사이 에 보니까 앞에 있더라고. 아. 막 빼빼빼빼빼빼 이런 거예요. 하고 확 잡았죠. 그 덕에 안 받은 거죠. 그 기능 덕에.
자, 실험 재밌게 보셨나요? 공고로 일하시는 대한민국 사장님들 정말 존경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공고 EV 오너분들한테 실제 일을 하면서 느낀 장점들을 저희가 직접 들으니까 정말 저희도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저희가 실험한 날 총 몇 킬로를 달린 거죠? 저희가 총 152.4km를 달렸습니다. 공고3 EV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시 211km거든요. 거의 60% 가까이 달렸는데도 남은 배터리량이 49%나 됐습니다. 진짜 많이 남았네요. 그쵸. 배터리 거의... 반을 쓰고 150km를 달린 셈이죠. 그쵸.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도 트립 모니터에 103km라고 떴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도 배터리가 49%나 남았네요. 진짜 많이 남은 거예요. 이번 실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기발하고 재밌는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키아TV 키아실험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